순아, 이제 이어서 계속 할게. 꽤 기적소리였다. 자, 앞에까지 만두가 자기 팔을 잃은 과거 회상했지. 만두는 지금 어디 있니? 아들을 기다리러 기차역 대합실에 와 있다. 그지? 이제 회상에 잠겨 있다가 일찍 왔어.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대합실에서 자기가 증명 끌려갔던 일을 생각하고 있지, 그지? 그리고 이제 한쪽 팔 잃었던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 회상에서 돌아오는 거야. 기적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거야. 과거 회상에서 이제 현재 됩니다.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았다. 뭐가? 기차가. 난도는 앉았던 자리를 틀고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동어를 집어들었다. 고동어는 누굴 주려고? 진수 주려고 산 거지, 그지?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홈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까치발하고 이제 울타리 밖에서 진수가 내리는가 보는 거야. 이게 어떤 심리야? 기대와 설렘이지. 기대와 설렘이 들어가 있고, 자, 진수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진수를 빨리 보고 싶음. 찌랑찌랑하고 총이 울자 한참 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다. 야, 무슨 표현법 뭘까? 차 무생물이지. 무생물이 생물처럼. 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하는 표현법이 뭐지? 의인법 아니야. 의인법 말고 뭐? 활류법. 의인법은 사람처럼 하는 거고 무생물을 생물처럼 하는 걸 활류법이라 그래. 자, 기관차의 옆구리에서 김이 푹 픽픽 풍겨 나왔다. 만두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두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왜? 아들 찾기 위해서.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자굴로 밀려가는 사람들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쩔룩거리며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만두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상위 군인은요, 전투에서 몸을 다친 군인이야. 전투에서 몸을 다친 군인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쩔룩쩔룩 거리는데 전혀 진수라고 생각 안 해. 진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만두는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걔가 진수였어. 두 지팡이를 어제 찔뚝찔뚝 하는 게 진수인 거야. 자,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내릴 사람 다 내렸어. 근데 아들은 안 보여.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텐데 만두는 자꾸 가슴이 들렸다. 왜? 병원에서 나온다 했잖아. 근데 안 왔어. 그럼 어떡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겠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자꾸 뚫리는 거야.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두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두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양쪽 그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거리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린다는 것은 한쪽 다리가 없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옛날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는 것은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진 진수가 아니라는 소리야. 튼튼한 두 다리가 있던 이런 진수의 모습이 아니고요. 양쪽 그드랑이에 지팡이가 끼고 서 있는데 바람이 펄럭펄럭 거리는 거야. 다리가 절단된 모습을 묘사한 거야. 자,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거야.
만도는 눈앞이 노래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몽몽하기만 하다가 코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눈물이 멍 하고 있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뒤로 넘겨볼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위로 하는 말이 아니고 뭐부터 에라이 이놈아. 너무 속상했어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니네들도 엄마 집에 늦게 들어가, 연락 없이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들어가자 말자 막 걱정하고 있었으면서 엄마들이 뭐야 야 너 지금 이렇게 늦게 와 이 소리부터 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너무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고 어떡하니 이렇게 염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슬프고 화가 나서 에라이 이놈아 이런 소리부터 나오는 거야. 슬프고 화가 나서 그래. 얼마나 속상하겠어. 3대 독자 아들이 살아서 들어온 걸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냥 총알이 엉덩이 쪽으로만 살짝 스쳐갔겠지 했는데 세상에 자기처럼 신체한 부분이 없어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겠지 그지. 만두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찬말이었다. 떨리는 목소리 왜 떨려. 분노와 슬픔이지 그지. 분노 슬픔에 떨리는 거야 목소리였다. 고동을 든 손이 불건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기 무슨 꼴이고 이기.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고가 크게 벌렁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결에 눈물이 깨지지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 이렇게 물코 들이마시는 거야. 왜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서 그래.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남. 자, 진수도 눈물을 흘려요. 진수도 어떡해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본인이 제일 마음이 아프겠지, 그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슬픔과 모습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야.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에 눈물이 나는 거야. 만노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는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 마리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 울과 눈물이야 눈물. 눈물을 닦을 수가 있을까요? 못 닦아요. 왜?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기 때문에 눈물 닦을 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혀 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자 지팡이로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지팡이로 손을 쓸 수 없었어. 손을 쓸 수 없어서 절럼절럼 아버지 뒤를 따라 갔다랐다.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왜요? 속상했어요. 자 속상한 마음이 혼자 막 빨리 가버리는 걸로 속상한 마음을 간접 제시해 주는 거야. 간접 제시가 뭐니? 간접 제시는 자, 말로 안 나타내는 거고 행동으로 대화와 행동 같은 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간접 제시라 그럽니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승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빨리 가는데 진수는 지팡이를 쥐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그지? 한 걸음 두 걸음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만도와 진수의 외적 갈등이 심화된 거라고 보면 돼.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 뭘까요? 눈물. 그리고 뭐야? 너무 서러운 거야. 자기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니야, 그지? 근데 아버지한테 되게 죄송해. 이제 그런 서러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걸 꾹 참느라고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대는 것이었다. 앞서간 만도는
아까 주막집 올때 있잖아. 주막집 들렸니? 안 들렸니? 안 들렸지. 주막집 여자랑 굉장히 친했댔지, 그지? 이 주막집에 이제 앞에 이르는 거야. 이제 손님이 없어, 주막집에.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한잔하고 가야겠지, 그지?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자, 오니까 진수가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두고 한쪽 손으로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한쪽 발이 하나뿐이니까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감싸 한쪽 손으로 나무 둥치를 감싸 안고 있는 거야. 모양이 을씨년스럽게 이를 데 없는 꼬락서니였다. 아, 너무 속상하겠지, 그지? 아들이 다리 한쪽이 없어가지고 그 균형을 못 잡아가 다리 나무를 안고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굉장히 한쪽 손으로 나무 둥치를 안고 있다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거, 중심을 못 잡는 거야. 거동이 불편함. 을씨년스럽다는 것은 스산하고 쓸쓸하다. 스산하고 쓸쓸하다는 소리고, 꼬락서니, 요 꼬락서니라는 것은 모양새, 그 모양새가, 아, 너무 쓸쓸해 보인다는 거야. 그런 있는 모양새가.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내었다. 왜요? 안타까운 거야, 아들 이런 모습이. 안타까웠어, 안타까움에. 이러면서. 그리고는 술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완벽하게 잡아당겼다. 이 술집의 주모하고는 어떡해요? 자기가 서방님 왔다 하면서 아주 농담을 하면서 친한 사이잖아, 그지? 자, 기역자판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속옷을 뒤집어 까고 이를 잡고 있던 옆에 내가 킥 하고 웃으며 후다닥 웃음을 여맸다. 옷을 안에 뭐 이렇게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이를 잡고 있었나 봐. 너희들 이 모르지. 옛날에 머리에 있는 사는 벌레, 그게 옷섬에도 살고 많이 살았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잘 빨래를 자주 할 여건도 아니고 이런 비누 같은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이 주모가 위에 옷을 벗고 이를 잡고 있었나 봐. 그런데 만두가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후다닥 옷을 입는 거야. 그러나 만두는 그 모습 보고도 웃지도 않았어요. 왜요? 화가 났어요. 속상한 거야. 아들 때문에 턱을 넘어서면서도 스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자 지르지 않았다. 이거 맨날 평상시에는 스방님 왔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은 거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만두의 모습이야. 평소와 다른 만두의 모습. 도자 잘 적어줄게. 만도의 모습이고, 왜요? 괴로워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괴로움. 아마 이처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처음일 것이다. 옆에 내가 뭣도 모르고 오늘은 스방님 아닌가 배 하고 킬킬 웃었으나 만대는 또 무거운 신음 소리를 했을 뿐 도시 기분을 내지 않았다. 기역자판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뭐 달라는 거야? 술 달라는 거야? 속상해가지고 재촉을 하였다. 헛다나 어지간히 바쁜가 배? 빨리 곱빼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 뭐. 달라니까 고마. 오늘은 와이카노. 옆에 내가 자 쳐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두는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가는 것이다. 그큰 사발을 단숨에 말려버리고는 한잔 얼른 마신 거야. 도로 옆에 내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또 달라는 거지. 그렇게 그들 빼기로 석 잔을 해치고 우고사 으윽 하고 개트름을 하였다. 옆에 내가 눈을 희둥그레 가해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 확확 달아오르고 귓불이가 발갛게 익어갔다. 자, 술이 확 오르는 거야. 술기가 얼큰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성 싶어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자, 앞에 만도 성격 어땠니? 만도 성격은 막그 어려운 증용살이에서도 엄청 적응 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어려운 일 있어도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지.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술세 잔을 연거푸 꽃배기로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진수에 대한 그런 화가 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거야. 자, 속상한 마음을 지금 술로 달랜 거야.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랜.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다와가고 있었다. 이제 이제 아버지 술석잔 마실 동안도 아직 못 오고 있는 거야. 왜요?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렇지? 불편해서. 진수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리 들어와 보래. 진수는 아무런 대꾸 없이 어기적 다가왔다. 다가와서 방문턱에 걸터앉으니까 옆에 내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심 더.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언저리를 싹싹 닦아내었다. 자, 수세미 같은은 아주 거친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언저리를 싹싹 닦아냈다. 마, 아무데서나 먹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줘서 누구 먹으라고? 아들 먹으라고. 아들에 대한 애정이지. 고등어도 아들에 대한 애정이고요. 국수도 아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어떻게 달라면요? 야, 네, 이런 소리야. 꽃배기로 주는 거. 국수를 꽃배기로 달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치소, 참기름도 맛있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들 주라는 거야. 알았는겨? 야, 그러니까 이것도 꽃배기로 달라는 거, 참기름도 넣어달라는 거, 아들에 대한 사랑이지. 옆에 내는 코로 희죽 웃으면서 만두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굉장히 어떻게 친한 사이야. 허물없는 사이, 허물없는 사이, 없는 태도, 허물없는 사이는 뭐야? 진하다는 소리야. 속구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탱이를 집어 들었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여놓고 있을 때 옆에는 만두의 깃전을 얼굴을 갖다 댔다. 아들이가. 만두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였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막 자랑스러워하거나 막 이런 거 없어요. 왜요? 아들이 다쳐서 속상한 거야. 속상한 마음을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제시했지, 그지? 직접 제시.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어마시고 나자 만두는 한 그릇 더 먹을래? 이것도 뭐야? 아들에 대한 애정이지. 아들에 대한 애정을 한 그릇 더 먹을래? 그러면서 말로 간접 제시해주고 있다 하였다. 아니에, 한 그릇 더 먹지와. 그만 먹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부시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낯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기를 접어들었다. 아까 올 때는 어떻게 했어? 만두 앞에서 막 슉슉슉 끓이고 혼자 가버렸지, 그지? 근데 이제 주막에 와서 술을 마시고 난도암에 갈 때는 이제 진수를 앞세우고 아버지가 진수 그림에 맞춰 가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같이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그러니까 진수를 배려하고 진수의 그림을 맞춘 거야. 진수를 배려함. 자, 그러면 만도의 마음이, 만도의 심리가 변했지, 그지? 심리의 변화. 지팡이를 짚고 찌그둥찌그둥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릇느릇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구 달랑달랑 숨을 추었다. 너무 급하게 들어마셔서 그런지 만두의 배속에서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술기가, 취기가, 취기 뭐 술기운, 취기가 올라온 거야. 올라옴. 이제 뭐 하냐면 진수가 왜 다쳤는지를 듣는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불어 보니 정신이 아득해서 역시 좋았다. 진수야, 예, 니 어째다가 그래 됐노? 이러면서 자 아들의 장애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기 시작함.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십니까? 출탄 쪼가리에 맞아심도. 전쟁, 이 무슨 전쟁? 6.25 전쟁이지? 한국 전쟁이야. 한국 전, 국자 좀 잘 적어줄게. 자, 한국 전쟁. 출탄 쪼가리에, 네. 얼른 낫지 않고 막 쓸거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리심도, 버립디도. 병원에서의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싶습니다. 자,
진수도요. 진수는 현실 순응, 자기에게 주어진 답이 없고 이런 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버지보다는 좀더덜 적극적이야.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싶습니다. 정말 나 절망스럽습니다. 좌절됩니다. 좌절. 그리고 어떻게 살까? 체념이 뭐야?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체념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째 살기는 뭐 어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살수 있다. 그럼 아들을 위로하면서 아들을 위로함. 굉장히 뭐든지 즐거운 성격을 뭐라 그래? 낙천적이라 그러지. 낙천적. 자, 살수 있어. 의지지, 그지? 의지죠. 나 봐라. 팔뚝 하나 없어도 살만 안 사나. 남봄에 좀덜 좋아서, 남보기에 좀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못 살아? 다살수 있어. 남보기에 좀안 좋아서 그렇지. 왜못 살아? 다살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지, 그지? 자, 이게 순환 극복의 의지야. 순환 극복의 의지. 우리가 뭐야? 순환 이대지, 그지? 순환 극복의 의지고요. 차라리 아버지 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에. 다리가 없으니 첫째 걸어 댕기기가 불편해서 똑 죽게 심도.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어 눌러야 일이 뜻대로 되지. 야, 손 없는 것보다 다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보다 아들이 이런 거뭐 다리지, 그지? 이런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팔이 있잖아, 그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집중하게 함. 자, 그러면서 진수의 절망감을 누구로 떨입니다. 누구. 럿드림. 그럴까에 하면서 아들은 아버지 이런 위로에 힘을 얻고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 댕김에 나 돌아다니면서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너는 다리가 없으니까 집에서 집안일 하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하고, 이러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살자. 이게 주제의식이야. 자, 겪은 일에 너무 한탄하고 있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자. 힘을 합쳐, 서로 힘을 합쳐 고난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이겨내고자 하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제의식이야. 그제? 예. 진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만두는 돌아보는 아들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사랑과 위로지. 아주 급한 성격이지만 또 금방 풀리는 성격이다, 그치? 만두는, 그치? 자, 그 다음. 자, 술을 마시고 나면 이미 오줌이 마려워지는 것이다. 만두는 길가에 아무데나 쪼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소. 고등어 누구 주기 위해 산 거? 아들 주려고 산 거지, 그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소재지. 그리고 이게 뭐야?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소변 보려고 그러는데 바지도 내리고 이러는데 손이 없잖아, 한쪽밖에. 그러니까 입에 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진수가 잡아주잖아, 그지? 잡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둘이가 또더 소통합니다. 소통과 하해의 매개체. 하해의 매개체고요. 하였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채 소변을 볼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지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자, 진수가 아버지 팔이 되어 줍니다. 진수가 이게 이제 하해하는 모습. 이게 주제의식이라고. 아버지의 팔이 되어줌. 그러면 뭐야?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지, 그치?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자, 개천뚝에 이르렀다. 이 개천뚝에는 뭐가 있어?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어. 이 외나무 다리. 그냥 통나무 하나야. 이거 진수 건너갈 수 있을까? 지팡이 짚고 못 건너갑니다. 이 외나무 다리는요, 이들 부자 앞에 놓인 고난과 시련이야. 고난 시련이고요. 자, 극복해야 할 매개체야. 극복해야 할 매개체고요.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자, 외나무 다리 도저히 외나무 다리 건너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지 가랑이를 그도 올리기 시작했다. 뭐야, 그 밑으로 물일까요? 물로 다리 밑으로 건너려고요. 다리 밑으로 밑으로 티급 받칩니다. 자, 다리 밑으로 건너려고 합니다. 만두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자 업자 이제 어떻게요? 아버지가 아까 제 진수가 아버지의 팔이 되어줬지.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의 다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다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함. 자, 진수의 내면적 갈등이 뭐였니? 통나무 다리를 건너,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될지, 밑으로 건너야 될지, 밑으로는 어떻게 건널지, 그게 이제 갈등이었지, 그지?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고요. 그 다음에 얻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자, 진수는 퐁 난처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어보니까 어보 꼭 간다니까 난처하겠지.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거 뭔데? 고등어를. 이제 만두는 덩어리를 아들 앞으로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치고 아버지의 덩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혔다. 자,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다. 협력하는 모습. 만두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자, 이렇게 둘이가 같이 건너지, 그지? 부자간의 화합을 보내줍니다. 이끼 뭐라고? 주제의식이라고. 힘을 합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다. 진수는 자, 항송한 듯 한쪽 눈을 찌익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그러 갈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로 조심조심 발을 내딛으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순 이센세 찬동이다. 진순 나이가 한 22, 3, 요렇게 많아봐요. 그래밖에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진순 앞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겠지, 그지? 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갖다가 찬동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해학적으로 표현했지. 재밌는 거 해학적 뭐라 그랬어? 재밌다, 웃기다. 이게 해학적이야. 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재밌다 웃기다 뭐야? 해학적으로 표현했고요. 아버지 등에 얽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마음을 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들을 거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긴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 아버지한테 되게 죄송스럽잖아. 자기까지 이래가지고 죄송스러움. 자, 아버지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자,
이거 만도와 진수 얘기지만 만도 진수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민족 전체 얘기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만도는 술 기운이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 얻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 용머리재는 산 꼭대기라 그랬지. 그게 용머리재가 자연물이 이걸 내다보는 것처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렇게 자연물이 마치 이걸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했지, 그지? 자, 이거는 용머리재. 용머리재는 또이 사람들이 이거 또 건너가야 돼. 용머리재 건너가면 어떡해요? 힘들겠지. 산 꼭대기를 갔다가 지팡이 짚고 건넌다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용머리재는 이 사람들한테 닥친 시련, 고난이 되는 거야, 용머리재는. 자, 용머리재는 이 사람들한테 신은 고난, 자연물의 실선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 들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었고, 잠깐 쉬었다가, 하나 더 하자. 따뜻한 느낌을 주고, 여운을 주는 결말이다. 자, 여기까지.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정리 맞아보자. 고생했어.